이렇게 뭉튀기 이쁘게 썰어가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어? 대길의 대관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구의 신비 중 하나인 소고기 뭉튀기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소고기는 뭐 원뿔, 투뿔, 1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판매를 하는데 요 뭉튀기는 등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뭉튀기는 소고기를 갓 잡았을 때 바로 최대한 빨리 먹어야지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최소 2에서 3일 정도가 걸려요. 그 2, 3일이 지나면 이 뭉튀기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기 전에 당일날 도축을 해서 이렇게 받는 고기를 보고 뭉튀기라고 합니다. 구매처는 동인축산이란 곳이고요. 소고기 뭉튀기 600g 한근이죠. 32,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는 별도로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요거 이쁘게 썰어가지고 또 맛있게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00g인데 생각보다 양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요 고기 썰기 전에 치즈 먼저 데코레이션으로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싹 돌려가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뭉튀기 고기를 보면 이렇게 결이 있는데 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저번엔 좀 두툼하게 썰었으니까 이번에는 얇고 길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막 뭉튀기 때깔 좋네. 막 빨리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쁘게 항상 차려가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뭉튀기 이쁘게 썰어가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뭉튀기는 먹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야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갑니다. 찰기 오진다. 뭉튀기 있는데 소주 먼저 먹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갑시다, 바로. 골골골골. 갑시다, 시원하게. 먹다. 일단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한번 먹어봅시다. 아무 냄새 안 나요. 소스 먹어요. 고기 자체는 질기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을 잘한다 이 집. 600g을 사면은 뭉튀기 양념을 따로 줘요. 여기에 제가 참기름만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뭉튀기랑 생고기를 많이 시켜봤는데 역대급으로 제일 맛있습니다, 양념은. 바로 그러면 듬뿍 찍어가지고 역시 고기는 두툼해야 돼. 제가 좀 두툼하게 썰었거든요. 이어가는 치즈도 준비되셨나요 하신데 여기 숨어있었는데 모르셨죠? 입에서 살살 녹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딱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소주가 막 땡기는 꿀꿀꿀꿀. 소주 듬뿍 따라가마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떡딱. 요번엔 요 김에 함 싸먹어볼까? 요거 생김입니다, 생김. 은근히 잘 어울리거든요, 생김이랑. 소스, 참기름, 기름장 찍어가 한 점 올리고 한 점만 올리면 섭섭하니까 두 점 올려가 요 고추냉이 조금만 넣을게요. 미쳤습니다, 조합. 바로 갑시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시켰던 뭉튀기 중에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2위, 2등입니다. 2등. 1등이 아마 아이러브 농산이라는 곳에서 시켰을 때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소주 먹고 안주 먹고 무한 반복 아니야? 시원하게. 먹다. 이번에는 바로 치즈 쌈. 쉴 틈이 없다 지금. 요 치즈 요거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여러분. 요 치즈가 좀 제가 많이 숙성을 시켰거든요, 자체적으로 집에서. 뭐 좋은 말로 하면 숙성시켰고 나쁜 말로 하면 오랫동안 안 먹은 겁니다. 이거는 좀 상큼하게 요 자라나는 새싹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이다. 치즈가 자체적으로 숙성이 돼가지고 엄청 농후하다. 맛있었다 근데 잘 어울려. 맛이 죽입니다. 오죽하면 떠나자니 오늘 젓가락 자주 나오죠.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진짜. 뭉튀기는 어느 쌀인가요 하시는데 우룬쌀이라고 하죠. 빵댕이 쌀. 소의 빵댕이 쌀입니다. 근데 이 뭉튀기는 등급 판정 받기 전에 도축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져와서 등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뭉튀기 등급 판정 받은 거는 생고기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 차이예요. 저기 뒤집으면 붙어있나요 하시네요. 그럼요, 붙어있죠 막. 안 떨어집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어? 아, 요거 내가 먹으려고 뗀 거예요, 뗀 거.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주 한잔 하시죠. 꿀꿀꿀꿀. 저는 사실 생고기에 계란 노른자 터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가님들 좋아하시니까 한번 좀 터져보자. 톡! 가면 터질 것만 같은 계란 노른자. 또 고소한 맛에 이렇게 노른자에 묻혀가지고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 계란 노른자. 그냥 이거 소스 찍어 먹는 얘기인데 입맛에 맞아. 옆에 고기는 왜 빼놨어요? 하시는데 맨날 라면 먹는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오늘은 막 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육회 비빔밥 말 나온 김에 바로 갑시다. 오늘 막 오뚜기 막 큰 밥으로 준비했다. 큰 밥. 소고기 육회거리 딱 올리고 그리고 요 새싹 올려주고 소스를 준비 안 했네. 육회 소스를 준비 안 했는데 요 뭉티기 소스 넣고 한번 비벼볼게요.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으면 된다고. 소금을 솔솔솔 뿌려가 살짝 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육회 비빔밥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 어디가노 계란. 여기 초장을 좀 넣을까? 간이 조금에 부족한 것 같으니까 새콤한 초장 조금만 넣을게요. 아, 딱 뭐 비주얼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 잘 비빈데 막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콩이 여기서 뭐하노 근데? 콩이 뭐해? 콩이 뭐해? 크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맛있네. 좀 짜다. 이렇게 짤 때는 이런 거 생김 싸 먹으면 되지 뭐. 쌈 싸 먹어. 고추냉이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같이 넣은 새싹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소주 한 잔 따라 넣고 꼴꼴꼴꼴 시원하게 먹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대구 신미 중에 하나인 뭉티기를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확실히 명불허전입니다. 이 생고기랑은 확실히 다른 이 식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육회 비빔밥도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아,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자, 이렇게 1차 마무리하고 이제 2차 갑시다. 2차는 소통 방송 준비됐습니다.